보안 투수 영업 3팀 형 야구 맨날 하고 있어. 아 이거 진짜 어렵다. 뭐라는 사람인데? 자, 이거는 맞아요. 이건 어떻게 해요? 야구 알고 싶으세요? 다이아몬드 에이스 보세요. 제가 어렸을 때 야구장 가면은 막 아저씨들이 막 소리를 질렀어. 이씨 왜 공을 그렇게 던져? 수차 앞으로 던져! 이랬거든요? 진짜. 이제는 야구장 진짜? 가잖아요. 여성분들이 그래요. 수차! 앞으로 던져! 들려요 근데? 들려? 팀수탄 거 아니고 쟤 뭐야? 그러면은 던지기 싫지 않아요? 그러면 열받아. 그럼 어떻게 뭐 어쩔 수 없네. 그래서 우리가 잠깐 사복으로 갈아입고 위로 올라갔다 고 선수도 사람이니까 뭐 장난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국내 선수들도 후배들도 듣고 하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. 진짜 사람 없을 때는 전화 통화하는 소리까지 들려요. 오 아, 진짜요? 야 지금 뭐 경기 개판인데. 이건 웃기려고 야구했었네. 이거는 쉽죠. 아, 이건 알고 있었어요? 저 이거 몰랐어요.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. 좌익수고 우익수인데 왜 중견수는 왜 견이 들어가서 중견수예요? 중익수가 맞네요. 맞네. 중익수네. 그죠? 이게 나도 땀 날라 그러네. 와 이거. 중요해서 중견수로 바꾼 건지 아니면 뭐 더 뛰어다니라 뭐 중견수인지 뭐예요? 뭐 이런 건지. 이게 야구를 모르면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. 네. 우익수, 좌익수, 중익수인데 좌견수, 우견수라고 하던가 이게 왜 통일성이 없어요? 그러네. 이거는 내가 그냥 저 이거 뭐 알려주시면 안 돼요? 아 중간에서 굳어 있다고요? 아, 제일 많이 움직여요. 잘 지키라는 거. 앞뒤 옆뒤로 제일 많이 움직이는데 가운데서 굳어 있으면 그거 중견수 못해요. 간단하게 하긴 중심이 돼야 되니까. 아, 중심이 되라고. 나 하긴 중견수가 좀 중심을 좀 잡아줘야지 좀 수비가 좀 안정감이 있잖아요. 사실은 야구 선수들은 그냥 중견수라고 얘기 안 해. 그냥 센터. 센터 라이트 레프트. 그러면 계속 파울을 치면 투수가 굉장히 괴롭겠네요. 엄청 힘들지. 너무한데 그러면 투수한테? 그죠? 응. 근데 그런 경우로 이제 이 형은 선수 시절에 많이 당했죠. 그래서 참고로 내가 우리나라 신기록을 한 거예요. 1이닝 동안 59개 공을 1이닝 동안 제일 많이 던져. 진짜요? 근데 이번 연도에 깨졌어. 아 그래서 아쉽나요? 아니면 기분이 좋네. 아 사실 좀 아쉬웠어. 깨지지 않길 바랬어요? 아 내 기록을 하나하나 깰 때마다 내 마음이 아파. 근데 그 팬들이 엄청 좋아해요. 왜냐면은 타자들이 파울을 많이 치니까 그 경기장에 온 사람한테 공이 많이 가요. 아~ 그러니까 상대 팀에서는 심수창 나오기만 기다려요. 야 심수창 나왔다 글러브 껴라 그래서 야외 팬들이 다 공 껴요. 심수창 그 파울볼 그 받으려고. 내가 진짜 신기했던 적이 한번 있어. 네. 내가 던졌는데 상대 타자가 파울을 쳤어. 근데 매점 아줌마가 바구니 이렇게 들고 가다가 거기 바구니에 공이 떨어져서 싫고 막 진짜 싫어.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도 아, 사람이구나 뭐 이런 걸 좀 느낀 게 뭐냐면은 뭐 수비 자세를 취하다가 뽕꾸로 눕는 걸 봤습니다. 아. 왜냐면 선수들도 사람이니까 아, 그럼요. 뭐 어디가 근지러울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선수들은 집중하느라 자기가 그런지도 몰랄 거예요.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빼거든요 손으로. 예. 그럼 이게 느린 화면으로 딴딴딴딴딴 아니 모 선수는 외야수를 나갔는데 생리적인 현상이 너무 급한 거예요. 방구가 너무 끼고 싶은 거예요. 소리 어? 했는데 소리가 너무 크게 나. 그래서 아 왜 그러냐면 거리가 아까워요 팬들하고. 공이 굽는 소리도 나는데 네. 선수가 방구 끼는 소리 나겠죠. 그리고 형 그 기억나요? 우리 LG 때 우리 선수 후배가 이제 더그아웃에 앉아가지고 좋은 거예요. 얘가 고개를 떠치면서 그래서 욕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. 경기 중에 좋은다고. 아~ 그래서 실제로 안 던지는 투수들은 선글라스 필수예요. 필수. 아~ 진짜 밥 먹고 이제 경기 안 나가잖아? 진짜 카메라가 오는 거 아니까 이제 나중에 선글라스를 끼고 다 진짜. 내가 이 주자 1루에 이제 내공을 안 타치고 나가면 실실 쪼개. 막 울퉁가 그럼 나 혼자 2루로 뛰지 마라 혼자. 이렇게 딱 써서 견제구를 하나 틱 던져요 저한테. 네. 그러고 한 다섯 발을 걸어와서 표정으로 얘기를 하고 돌아서요. 아~ 내가 이루로 가면 또 피곤해지니까. 근데 또 돌을 하더라고요. 그러면 네? 그 끝나고 나서 전화를 합니까? 하죠. 아, 해요? 다음번에 만나면 네 옆구리는 계속 그런 겁을 줘. 타자한테 아~ 그런 얘기를 하면 타석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. 공이 아~ 날아올까 봐 무서워서 아~ 계속 그런 겁을 주죠. 견제도 야구의 일부분이잖아요. 예. 근데 하지만 저희는 견제 의혹 없습니다. 원래 있었어요. 원래 있었는데
초등학교 2, 3학년 애가 우우 하는데 너무나 보기 안 좋은 거야. 굳이 교육을 안 해도 세 번, 네 번 하잖아요.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숨 소리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. 그게 바로 견제구라면 견제구지. 그럼 따로 이제 응원 소리 때문에 아씨 집중 안 된다 이런 적도 있습니까? 아 있죠. 내가 견제를 하는데 상대팀에서 자꾸 막 소리 질러. 그럼 필요하네. 그 견제를 했을 때 그 상대방 그 팬들이 야유하는 게 투수한테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상대편이 견제했을 땐 야유를 보내십시오. 단장님 하지 마세요. 우리 그거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야. 그거 안 해 그러면 집에서 봤지. 집에서 보는 것도 더 잘한다. 잘한다.